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성구, 평동, 금곡동, 호미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수원지역 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 조성과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전국 중고차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집약 도시입니다. 이 중 15개 자동차 매매단지가 서수원 지역에 밀집하고 있고 2023년 2월 기준으로 311개 자동차 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250여 명의 종사자가 매월 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따라 연간 취득세 등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체와 연계된 공업사, 카센터, 보험회사까지 고려하면 약 3만에서 4만 명의 종사자가 공생관계에 있어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수원지역 자동차 매매단지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업체 간 갈등으로 수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 자동차 한 대당 불법 노지 주차장에 10만 원 이상의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고 방문객들도 노지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한 자유녹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자유녹지 지역 내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보기술, 바이오산업기술 등 집약하고 미래 선도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2026년까지 탑동지구 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서수원 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도 함께 유치하여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을 집약하고 실증할 수 있는 자동차 융복합 단지로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자동차 테스트 배드 구축과 함께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59개 개별법에 정한 129개의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서수원 지역 자동차 융복합단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